자, 강남 살고 싶은 사람 여기 붙으면 돼요 오늘. 1호 라인, 2호 라인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저 끝에까지니까 엄청 기네요. 짠! 오늘은 강남 여자. 나 오늘은 강남 여자. 강남 여자 같아요? 호떡 빨기 생겼어요? 제가 오늘 강남에서 호떡 팔라고 왔어요.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강남에, 보시면 제 뒤에 지금 강남 차병원이 보이시죠? 제가 차병원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강남을 왔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궁금하시죠? 옆에는 바로 삼성호텔이 있네요. 네, 저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저러나, 저 여자가 오늘. 진짜로 호떡을 팔려나. 자, 오늘은 사실은 바로 이렇게 강남의 논현동 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건 한번 밖에서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예, 그리고 가격이 아주 착해요. 자, 강남 살고 싶은 사람 여기 붙으면 돼요 오늘. 안 붙으면 바보. 비즈니스 호텔들이 조금 옆에 주변에 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언주역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도보로 지하철역을 5분 안에 걸어가서 이용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논현 초등학교도 바로 5분 거리에, 예,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무래도 여긴 근린 시설들이 좀 많은 곳이고 또 비즈니스 호텔들이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가로서 뭐 아주 그렇게 안락하고 조용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강남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파트 값이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살짝 조금 멀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이 가격대가 너무 착해가지고 평수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따라와요. 아, 날씨가 좀 오늘 쌀쌀하네요. 쌀쌀해. 아, 추워. 아까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돼요. 발걸음으로 30보 정도 바로 내려오시면 바로 여기 옆에 바로 예,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 1차. 예, 그 옆에는 또 2차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1차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 예, 이 아파트가 지금 경매가 나온 건데요. 위치는 바로 그냥 도로가에서 들어와서 그냥 바로 있는 거라서 예, 위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큰 대로변, 호텔들이 있는 큰 대로변을 빼놓고는 전부 다 여기가 다가구, 또 빌라, 오피스가 많은 상권이에요. 예, 강남이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뭐 차에 예, 아주 잠깐 서 있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시끄럽기도 하고 예, 차들도 너무 많네. 여기 꿈에 그린 2차죠. 예,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1차입니다. 1차. 바로 지금 보시면 그 아까 대로변에서 들어오면 바로 첫 번째로 있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로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묶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드나들면 위험한가 봐요. 아무래도 낙하물이 떨어지나? 근데 보시면은 꽤 이렇게 길어요. 엄청 엄청 길어요. 1호 라인, 2호 라인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저 끝에까지니까 엄청 기네요. 꿈에 그 하나 그린에서 지금 엄청 길게 쫙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매 이제 물건 보여드릴 거는 이 물건 여기 라인이거든요. 제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잠깐 이 물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는 바로 지금 이제 주택가예요. 완전 식당도 뭐 군데군데 조금 있긴 하지만 상가주택이나 또 이제 다가구 소형의 아파트, 바로 옆에는 또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네요. 자, 여기가 사건 번호 예, 2023 타경 2313입니다. 예, 서초동 중앙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파트예요. 토지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5.25, 예, 5.25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20.47이니까 전용 면적이 한 21평에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격은 원래는 감정가는 11억 7천인데 지금 두 번 떨어져서 3차 금액이 7억 4,800입니다. 그래서 7억대에 강남에
보기 드물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소개를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이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서울에 웬만한 지역도 다 9억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물권이 낙찰가를 조금 높이 쓴다 해도 예, 나쁘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자, 이 아파트가 지금 11층까지 있는 아파트예요. 어떤 경우는 3층까지만 있고 어떤 경우는 11층까지 있고 예, 라인이 길다 보니까 그 라인에 따라서 약간 층수가 다른데 2005년도에 보존등기가 됐으니까 지금 20년 예, 조금 안 된 19년 채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방이 3개고요. 그 다음에 주방, 또 식당, 거실, 욕실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 현관 이렇게 다 있는 아파트라서 보시다시피 예, 한가족이 거주하시기에는 좁지 않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2011년도에는 4억 4,500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5억 7천에 거래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쵸? 11억 정도 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됐던 시세를 좀 제가 보니까 예, 1층이 가장 저렴한데 1층이 10억 2천에 거래가 됐고 보통은 한 12억 뭐 이 정도까지 갔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1층이 10억 2천이면 더 높은 층수들은 예, 훨씬 예, 11억 정도 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 매매가 대비 되게 싸게 나온 물건이에요. 그래서 얼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여기가 전세 같은 경우 만약에 낙찰받아서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한 5억 5천, 예, 5억 이상에 한 6억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월세는 한 5천에 270 정도. 자, 그러면은 여기가 공급 면적이 27평형이에요. 그러면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 평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또 도로변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인구 차 이동이 많고 시끄럽고 이런 거는 조금 단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강남이니까 모든 교통이 굉장히 이동하시는데 편한 그런 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자, 한번 오늘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집은 이제 주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비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네, 로비는 이렇게 생겨서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상당히 높은데요? 20년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상당히 커요. 이사 다니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크게 했고 뷰는 뭐 여기가 층이 높지 않아서 예, 뷰는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뭐 뷰는 이렇게 지금 창밖에 보시는 뷰가 다인 것 같고요. 뭐 주변 뷰는 뭐 그렇게 골목에 있는 거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그냥 두 가구 딱 로비 여기 통으로 같이 쓰고 예, 딱 그렇게 돼서 깔끔하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강남에서 이 정도 살면 너무 괜찮지. 시끄럽고 이런 것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아, 여기 지하 주차장 연결돼 있네요. 내려가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가 지하에 이제 주차장이랑 연결돼 있어서 내려와 봤는데요. 주차장 공간 상당히 넓고 괜찮은데요. 이 건물이 엄청 땅이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지금 엄청 길어요. 예, 다 뭐 외제차밖에 없네요. 국산차가 없어. 국산을 애용합시다. 국산차 없다. 여기서는 한국차 찾기가 더 힘드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시설은 아주 완벽하게 잘 돼 있고요. 깨끗하고요. 밝고. 일단 여성분들이 살 때 이제 좀 주차장 어둡고 이런 무섭잖아요. 근데 일단 밝아요. 예, 밝아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은데? 방 3개 화장실 2개고 뭐 27평형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여기 괜찮다. 제가 볼 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 하나건설에서 지어가지고 지금 네, 2개동이잖아요. 그래서 70세대 계단식이고 이제 주차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고 도시가스고 예, 개별 난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신논현역은 도보로 10분이고 언주역은 도보로 4분 예, 5분 안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논현초등학교는 예, 바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또 집 앞에 있는 이제 노년 무궁화 공원이 또 근처에 있어가지고 산책도 예,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장점은 강남이 중심이라서 이제 학궁이 좋은 것이 좀 예상이 돼서 좀 좋고요. 또 더블 역세권이라서 그것도 교통이 편해서 아주 좋은 장점으로 꼽히고요. 또 집 주변에 예, 비즈니스 호텔들이 있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이 깨끗한 편입니다. 또 비즈니스 호텔이 많다 보니까 유흥가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조금 시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꼽으려면 꼽을까? 네. 그리고 여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단점은 뭐 꼽으라고 하면 그 정도가 단점이지 않을까? 위치도 너무 좋고 뭐 단점보다는 사실 장점이 10가지가 장점이라면 한두 가지가 장점인 그런 아파트라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주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도 없고 예, 명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물건이라서 잘만 하신다면 네 강남에서 사는 것을 꿈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후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볼 거예요. 주차장 입구 통로 쪽이 조금 협소하다요. 예,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그게 조금 협소한 게 문제고 그 대신 관리가 되게 잘 돼 있고 주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이거죠. 아무래도 막 차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교통이 너무 좋아서 그게 큰 장점이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기 아주 적당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언덕에 살짝 위치하고 있어서 남향인 집들은 햇빛이 굉장히 잘 든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꼽히고 이제 차 소음이 좀 심하다는 것이 단점인 걸로 후기들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별 차이 없이 단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아파트예요. 아무래도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단점이지만 가격은 또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강남이어도 그런 부분이 하나의 장점으로 또 작용하시기 때문에 단점이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 사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러 한 번씩 이렇게 오면 촬영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오토바이, 자동차 계속 지나가니까 그리고 막 인도로 다닐 땅들이 너무 땅이 비싸다 보니까 인도가 별로 없어요. 강남이 항상 뒷골목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막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피해드려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여기가 이제 협소하다는 이유가 바로 들고 나는 차들이 이게 그쵸? 어렵네요. 그쵸? 협소하긴 하네요. 조금. 평소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봉마마의 세미나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